네, 2022년 8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도시숲 우리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 오늘은 그 직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허루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점심 식사를 뭐 거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지금 뭐 격려품도 좀 주고 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드 직원과 우리 미가 직원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는 길에 교차로가 엄청 막혔어요. 신호등이 죽었고 교통경찰이 없어. 그래서 지금 서로 끼어들려고 난리가 아니야. 아이고. 지금 교통경찰 여기 와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데 우리 차가 외교관 차량이 아니라 일반 번호판이에요.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오브제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1번 차량과 6번 차량 월회를 못 다니고요. 2번 차량과 7번 차량 화요일을 못 다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오브제를 면제해준다는 증명서입니다. 환경관광부에 말을 해가지고요. 환경관광부에서 경찰서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제가 받은 겁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신학기가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인데 그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후에 울란바토르 교통체증이 최고조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제 시골에서 사람들이 막 올라오고 뭐 그래서 요 며칠간은 이부제를 해요. 이부제 짝꿍 홀짝제를 시행을 해요. 만약에 홀짝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정말 꽉 막혀서 도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교통이 막힌다 그럽니다. 지금은 이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27일 홀수날이라 여기는 괜찮은데 저 안쪽은 시내 안쪽은 홀수차만 운행을 해요. 짝수차만 운행을 합니다. 와, 엄청나게 길이 막히네요. 아이고, 오토바이조차 빠져나갔습니다. 아이고. 그럼 부딪혔어. 아이고. 울란바토르 교통체증을 제대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 진행로가 엉망이에요. 이거 빨리 좀 고쳐야 되는데 이 땅이 시의 소유거든요. 시에서 좀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It's a sunny Saturday. I met one Mongolian lady who came to the urban forest. Hello. Hello, my name is Nara. W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I'm living in here in Ulaanbaatar, not far from here. Yeah. And that garden, that walking place is very nice. Yeah. And we are really glad we don't have any places to walk and play our children outside. Yeah. And that's really good. Yeah. And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Mrs. Naran. Mrs. Naran. Yeah, thank you, thank you. 제 얼굴을 다 알고 계실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한문 그린벨트 사업단의 6대 단장 이성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 6대는 왼쪽 아까 우리 나라 이성길이 누군데?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여러 직원들과 특히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점점 좋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나무신께서 있어서 여러분께서 잘 준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알코올이라는 고맙다는 또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자리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넣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욕을 먹으니까 제가 한 잔씩 따라드리겠습니다. 네. 자라씨, 못 먹는 친구들 있어요? 보드씨, 자, 모두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보다 나은 도시숲을 위해서 건배제를 하겠습니다. 이루어지면 아짜라 네, 감사합니다. 마를라 와이파이 한번은 와이파이 마음껏 드십시오. 많이 먹은 아주머니가 그 전에는 이런 공간이 없었는데 여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сэтгэлээ эргэлж байгаа нь бидний ажлын баг хүчний эрдэмтэд бидний цалцлаад төлөө зарах. Ногоо Монголын ирээдүйн төлөө. За ногоо Монголын ирээдүйн төлөө. Яа, гадэнд байхгүй байх надад санаа идэв. Наатаа яах вэ? Дуусаа саав. Үгүй ээ, тууч юм даа таа аяртлоо тоо. Өгөөд.네, 우리 도시숲에서 우리 직원들과의 점심을 재밌게 먹고 울란바토르 시내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울란바토르 시내는 풀짝지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너무 길이 막히니까 이제 9월 초에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그것 때문에 아예 홀짝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8월 27일로 홀수날이거든요. 그래서 호주차량만 다녀야 되는데 이 번호 끝자리가 4예요. 짝수인데 경찰이 아까 잠깐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어디씨가 이거를 딱 들어보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바라보자.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환경부 장관을 만날 때 우리 지금 오브제 때문에 힘들다. 그것 때문에 업무를 못한다 그랬더니 자기가 허가증을 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환경관광부에서 경찰서로 서한을 보내서 기자실에서 나온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제 제한을 안 받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허가증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홀짝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딱 보여줬더니 이렇게 아까 운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보였더니 경찰이 바로 통과라고 하더라고요. 다니는 차량이 9번 저건 영업용이니까 요거는 1번 이렇게 오늘이 홀수날이라 지금 우리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홀수 차량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전기차 그리고 장애인차, 영업용차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9월 1일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상품들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